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러면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또 자퇴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영어를 정복하게 된 어떤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절실함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온갖 그 영어 방법론 책들을 다 봤어요. 다 찾아봤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알게 된 게 이 공통점이 영화로 영어를 했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보통 다 영화로 영어를.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미국에 가는 것도 저는 사실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 가는 비자를 받으려면은 한 달에 한 뭐 500에서 600 정도 받아,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증명이 돼야 돼.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증명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의 뭐 내역서가 어떠냐면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친한 형이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편지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히 영사한테 편지를 쓰면은 이제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자 전문가들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뭐 몇 억을 가져와도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제가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썼죠. 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미국에 가고 싶은 그런 것들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가 있었고 UC 버클리에 붙은 것도 인터뷰가 처음으로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많은 학생들이 시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어떻게 됐냐면 UC 버클리에서 처음, 그러니까 보통 미국 학교는 굉장히 아이비리그 안에 드는 학교도 있죠. 하버드라든가 이런 학교들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인터뷰를 시행하지 않아요. 근데 UC 버클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 그때 제가 저는 그냥 리스크를 걸었거든요. 그것도 절실했기 때문에 버클리에 반드시 붙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면은 꼭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영어를 또 앞으로는 그냥 어떤 그 공부해야 되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언어로서 내가 자연스럽게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언어로서 바라보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